미니어처 조립 시간입니다. 워해머 4만 미니어처 조립 시간이에요. 이번에 조립해 볼 물건은 워해머 4만 레비아탄 박스셋 스크리머 킬러를 볼 예정입니다. 스크리머 킬러는 하이라인드에 있는 거대 괴물입니다. 거대 괴수인데 실제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일단은 뭐 설정상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타이라인드의 이제 공성 괴수인 카니펙스의 또 다른 형태인데 얘들은 카니펙스보다 훨씬 더 크고 사실 외형도 좀 다릅니다. 카니펙스와는 좀 외형이 좀 다른데 아마 제가 사진을 띄워서 참고 사진 띄워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좀 많이 좀 생긴 것도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생긴 게 좀 사실 많이 다른데 어쨌든 카니펙 설정상으로는 카니펙스의 어떤 변종인데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이름이 스크리머 킬러인데 그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이 괴물이 입으로 이제 플라즈마 바이오 플라즈마를 토해낼 수 있는데 그때 생기는 소리가 마치 비명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스크리머 킬러, 비명 지르는 살인마가 붙게 된 거죠. 물론 타이라인드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타이라인드 본인들이 이 괴물한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건 아니고 이제 이 괴물과 상대한 인류제국의 병사들 가드맨들이 이 괴물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제는 조립이 시작됐는데 저는 조립을 시작할 때 딱 그것만 씁니다. 저 지금 보이시는 아트나이프와 리퍼 이 두 개만 딱 삽니다. 이 두 개도 사실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무리하다시피 이제 비싼 거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무리하다시피 거의 10만원 가까운 수준의 그런 리퍼라든지 아트나이프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지만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 같은 분들은 후퇴어 비싼 거를 살 필요 없다. 비싼 거 후퇴어 살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트 나이프는 만 원 이하짜리 사고 그냥 리퍼도 그냥 다이소에서 샀어요. 그렇게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다. 그냥 리퍼와 아트나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리퍼로 부품들을 스프루에서 제거를 해주고 아트나이프로 보시면 스프루와 부품 간에 그 접착대 그 붙어있었던 부위가 좀 지저분하게 리퍼로 자르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지저분하게 남는데 그거를 아트나이프로 깎아준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립은 지금 보시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립이 이제 그냥 밀어서 그냥 붙이잖아요. 이런 거를 푸시핏이라고 푸시핏 조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워해머 제품들은 이렇게 그냥 끼워서 조립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웬만하면 그냥 접착제를 사용하는 거 하는 것이 그래도 견고하게 하려면은 그게 훨씬 좀 좋다. 다 구멍으로 끼워서 지금 보다시피 구멍이 있어서 다 구멍으로 끼워서 하는 식인데 그래도 약간 이제 아직 GW가 반다이제만큼 우수하진 않기 때문에 제품이 접착제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록타이드 401이라고 이거를 샀는데 이것도 다이소에서 마찬가지로 팝니다. 접착제는 이제 녹여서 제품 표면을 녹여서 붙이는 그런 접착제식이랑 그냥 접착하는 그런 식인데 녹여서 하는 식이 더 잘 견고하게 붙긴 해요. 하지만은 조금 잘 안 되면은 지저분하게 될 수 있다. 제품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록타이드나 뭐 그냥 보통의 평범한 접착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본드는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거의 다 조립이 완성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약간 그 다리 쪽에 약간 간격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이제 접착제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따로 안 썼습니다. 어쨌든 베이스에 이렇게 끼우고 그래서 접착이 조립이 다 완료됐어요.
참고로 배속은 3배속입니다. 조금 느렸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됐어요. 보면은 좀 커요. 생각보다 크고 이게 일반 카니펙스보다 한 두 배는 더 크더라고요. 일반 카니펙스보다 두 배는 더 큰, 예상보다 더 큰 크기였고, 도색은 뭐 이제 차차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이 영상이 잊혀질 때쯤 이제 아마 도색을 할 것 같아요. 도색은 이번에는 한번 베이모스 컬러로 하이브 함대 베이모스 컬러로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사실 그게 더 이런 거대한 그런 괴물 니드 괴물을 도색할 때는 하이브 함대 베이모스가 가장 편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또 칠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또 베이스만 따라 있으니까 좀 심심해 보여가지고 제가 또 베이스를 살짝 꾸며봤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스페이스 마린 부품 팔 좀 잘라주고 퍼티로 약간 이제 니드의 버섯 같은 거 좀 만들어줬거든요. 해골이랑 이것도 뭐 한번 도색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크리머 킬러. 아,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이라인드의 스크리머 킬러를 조립해봤는데 역시 킹가짱 멋지다. 니드는 괴물들이 멋있어요. 작은 괴물들도 작은 괴물들 나름의 맛이 있고 큰 괴물들도 큰 괴물 나름의 맛이 있다. 아무튼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1월 3일이죠. 여러분 다들 손재폐하께서 가오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이렇게 얍!